2023년 올해 국내 증시의 섹터별, 분야별 이 수익률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급등세 이후에 강한 조정 국면으로 상승을 했던 이 주가의 상당 부분을 반납한 2차전지와 달리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인공지능,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급증 등의 이 호재를 바탕으로 1년 내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올해 투자 방향을 보면 거의 2차전지 관련주들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오르기 전인 올해 초에 매수 후에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미 한참 오른 후 TV와 각종 매스컴에 어떤 종목이 지금 몇 퍼센트 오르고 몇 배가 올랐다라는 뉴스들이 나온 후에야 그 종목을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뒷북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차전지 투자 수익률도 연초부터 매수했다가 몰라도 최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심한 종목은 반토막까지 났으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올 초에 6,100원에서 74,200원으로 12배나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DX라는 이 종목을 연초부터 만원 이하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른 후에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을. 앞으로도 2024년 내년 되면은 또 어떤 종목이 3배, 5배, 10배가 오를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찾아서 내년 초부터 미리 매수를 해놔야 높은 수익을 보는 건데 항상 매수금의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니까 뒤늦게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좋은 투자 종목이 또 그 섹터가 2차전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올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에 너무 많이 몰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간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반도체를 주목하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반도체와 국내 반도체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연말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또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원화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국 반도체에 투자를 할 것인지 국내 반도체에 투자를 할 것인지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화로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타이거 필반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대표적입니다. 또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ETF 대표적으로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가 있어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개별 종목들 2배 이상 오른 종목들 많아요. 올해 국내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예년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미국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해요. 연중으로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타이거 필반나 71% 상승 중 이 종목에 투자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코덱스 미국 반도체 76%,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더 높이 올랐죠? 82%,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거 또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이 두 종목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타이거 필반나가 2021년 4월 9일에 나왔을 때처럼 참 흥분되는 설레이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 지금 삼성전자도 여기에 평균 20% 들어가 있죠. 82%로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국내에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가 66%로 미국 반도체의 수익률이 버금갑니다. 정말 올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5년, 10년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항상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수를 따라가는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코스닥 150이나 이런 것을 나스닥 100과 비교를 해봤죠. 해봐도 연중으로 보고 5년, 10년 점점 해가 갈수록 차이가 아주 이 수익률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집니다.
타이거 필반 나의 버금가는 SOXS, 코텍스 미국 반도체에 함께 가는 SMH를 5년으로 보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조금만 더 있으면 원화로 투자하는 타이거 필반나, 코텍스 미국 반도체, 또 S&P, 타이거 S&P 500 이러한 종목들 다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5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종목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5년 똑같은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들 비교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화로 투자하는 것이든 SOXS, SMH,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든 어쨌든 똑같아요. 5년으로 보면 SOXS 273%, SMH 305%. 그런데 코덱스 반도체 125%, 타이거 반도체 129%. 약 5년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국내 반도체, 미국 반도체 투자가 2.3배가 차이가 납니다. 5년 투자 결과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110%, 오히려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125, 129%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0년으로 봅니다. 10년으로 보면 SOXS 772%. 그러면 700%면 8배예요. 8.7배예요. SMH 782%. 8.8배예요. 10년 동안에. 10년에 5배가 아니라 8.8배. 그런데 코덱스 반도체 112%, 타이거 반도체 119%, 10년 투자했더니 100%, 겨우 2배가 넘은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반도체 투자하니까 8배가 넘어갑니다. 9배 가까이 되죠? 삼성전자 185% 나옵니다. 그러니 미국의 반도체에 투자할 때와 국내의 반도체에 투자할 때 5년에 2.3배가 차이가 났는데 10년 동안에 투자하니까 6.6배의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와는 약 4.2배의 차이가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200, 코스닥 150,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 또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앞으로 국내 반도체는 유망하죠.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2차전지 반도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2차전지만큼은 국내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또 2차전지도 국내 ETF들 2020년부터 말씀드렸던 세 종목 이외에 올해 이 종목들이 고점일 때 상장했죠. 여기에 고점일 때 상장했던 분들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다들 플러스 되신 분들이 없어요. 그때보다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2차전지가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국내 전문가들도 반도체를 보라, 반도체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 있는 반도체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판단하세요. 어디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5년, 10년, 평생을 보유하시겠습니까? 표를 보면 KRX 반도체 지수 연 상승률이 65.34%예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국거래소가 도출한 총 28개의 KRX 산업 지수예요. 이 중에 KRX 반도체 지수가 65.34% 상승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2위를 기록한 KRX 300 정보기술지수의 상승률 37.3%와 비교했을 때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죠. KRX 300 정보기술 이 지수 역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요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얘기하죠. 이걸 중심으로 전자, 디스플레이, IT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주의 강세가 지수 오름세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이 초강력 수급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격히 올랐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금양, SKIE테크놀로지 등의 주요 2차 전지주가 대거 포진한 KRX 300 소재 이 지수는 올 한해 35.28% 오르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